노래방 탐구 생활 보너스. 노래방에서 짜증나는 순간편. 먼저 노래방에 가면 꼭 불러야지 했던 노래의 제목이 죽어도 생각나지 않을 때예요. 가사는 입에서 맴돌고 가수도 누군지 알겠는데 어떻게 된 게 제목만 죽어라 생각이 안 나요. 나가는 순간까지 노래방 책을 샅샅이 뒤져보지만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다음은 노래의 클라이막스 부분을 부르려는 순간 친구의 리모컨 조작 실수로 노래가 꺼질 때예요. 온갖 폼을 다 잡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폭풍 샤우팅을 하려는 순간 노래가 꺼지면 정말 허탈허탈 그런 허탈이 없어요. 그러면 리모컨 조작을 잘못한 친구는 미안하다며 다시 하라고 등을 떠밀지만 이미 흥이 깨져버려 다시 부를 기분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더욱 짜증나는 건 늘 실수로 노래를 꺼버린 친구가 다음 노래 순서라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끈 건 아닌가 싶어 짜증이 솟구쳐요. 다음은 노래에 몰입해 있다가 무심코 친구들을 봤는데 모두 딴짓을 하고 있을 때예요. 순간 김이 팍 새며 노래 부르고 싶은 마음이 싹 가셔요. 기분 이상해 노래를 끊으면 그때까지 딴짓을 하고 있던 친구들은 듣기 좋았는데 왜 끄냐는 헐리우드 액션을 선보여요. 그럴 때마다 노래방 마이크로 친구들 입을 때리고 싶을 정도로 짜증나요. 다음은 분명히 아는 노래라 생각하고 자신 있게 골랐는데 막상 시작되니 무슨 노래인지 모를 때예요. 노래를 고를 때만 해도 자신 있었는데 전주가 시작되자마자 전혀 음이 생각나질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앞부분은 발음을 뭉개며 음흠흠 나나나 하다가 확실히 기억나는 클라이막스에서만 고래고래 노래를 불러대요. 그러다 결국은 그 노래를 아는 친구에게 마이크를 뺏길 때 엄청 민망하고 짜증나요. 노래방 탐구생활 별책부록. 노래방 주인이 뽑은 기피 대상 손님 편. 먼저 노안 때문에 글씨가 잘 안 보인다며 노래를 찾아달라고 수십 번씩 물어오시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에요. 그렇다고 노래방 책에 돋보기를 달아놓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해요. 다음은 술에 잔뜩 취해 휴지를 머리와 온몸에 둘둘 말고 춤을 추고 그것도 모자라 노래방 화면과 바닥에 휴지와 음료를 뿌려놓는 취객들이에요. 그분들이야 신나게 놀고 가시면 그만이지만 휴지 쪼가리를 신나게 치우는 업주는 허리에서 곡소리가 나요. 아, 여기서 뭘 한 거야? 다음은 서비스로 주는 과자를 무한 리필하는 아주머니예요. 아이들과 함께 온 경우 과자가 남아나질 않아요. 경제가 어려워 노래방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서비스는 서비스일 뿐 오남용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다 드세요, 다. 다음은 1분 남았을 때 엄청 긴 노래를 선택해 뽕을 뽑는 손님들이에요. 분명히 1분 남은 것을 확인하고 다음 손님을 받으려는데 노래가 끝나질 않아 가보면 꼭 노래 중에 가장 긴 노래들을 골라 부르고 있어요. 이때 주로 선택하는 곡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또는 트로트 메들리예요. 노래방 책에서 그 노래들을 뺄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다음은 계속해서 서비스 시간을 더 달라고 카운터에 와서 땡깡 부리는 손님들이에요. 손님들이 별로 없는 낮엔 괜찮지만 손님들이 몰리는 저녁에 무한 서비스를 요청할 땐 정말 난감하기 그지없어요. 그중 최악은 덜렁 30분 예약하고 1시간을 서비스로 달라며 똥꼬집을 피우는 손님들이에요. 가자. 지상렬 닮아가지고. 손님 여러분, 서비스 많이 드릴 테니 낮에 오세요. 안내해드릴게요.